이런 가운데 대량 공급이 예정되어 있던 모더나 백신이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백신 접종이 또다시 난관에 빠지게 됐습니다. 접종을 시작한 50대는 화이자 백신으로 긴급히 전환을 할 계획이지만 이러다가는 하반기 접종 계획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우선 당장 접종을 시작한 50대의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으로 대체를 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네, 방역당국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어제부터 접종을 시작한 만 55세에서 59세의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는 화이자 백신을, 비수도권 거주자는 모더나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모더나 백신의 생산 차질로 도입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모더나 백신 접종 대상자들도 대부분은 화이자 백신으로 전환해서 접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모더나 백신 접종 대상자들에게 백신 변경 문자를 보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당초 모더나 백신이 공급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부속 의원을 보유한 대기업 사업장 40여 곳에서 자체 접종을 시작하는데요. 이 자체 접종 대상자는 30만 3천여 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당초 모더나 백신을 맞기로 돼 있었는데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화이자 백신으로 변경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수원을 비롯해서 기흥, 화성, 평택 등 주요 사업장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3분기 접종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매주 일정한 양이 들어오는 화이자를 제외하고는 백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불안하네요. 또 다른 소식인데요. 화이자 백신을 맞고 숨진 20대 남성에 대해서 정부가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을 했다고요. 네, 지난달 7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6일 후에 심근경으로 사망한 20대 남성 군인에 대한 사례인데요.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근염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망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심낭명 한 건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한 건 등 중증 이상 반응 두 건에 대해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이 심근염과 심낭명 등은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같이 메신저 리보핵산 mRNA 계열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입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